안녕하세요, 이남주입니다. 파이썬 관련된 워크숍에서 질문이 있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왼쪽이 지금 질문자께서 주신 그 문제인데,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똑같이 하니까 일단 에러가 났고, 여기 서치 스택 오버플로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나오죠. 그래서 저몇 군데 들어가 봤거든요.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제 에러들이 있는데, 이거를 그러니까 에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특별히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지금 얘는 문자형인데 왜 인티저로 캐스트가 안 되냐라는 이야기인데 그 문자 자체가 일단은 숫자로 인티저로 캐스트가 가능한 형태여야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4.0 어떻게 보면 문자로 읽는 거지. 예를 들면 내가 한글로 4 적는다고 해가지고 4로 캐스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쿨을 줘야 되는데 이게 4.0인 실수로 들어와가지고 인트로 캐스트를 못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요 앞에서 보면 플롯으로 한번더 캐스트를 한 다음에 하면은 이제 문제없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4.0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간들은 이게 실수로 그러니까 인티저로 가능한 걸 알지만 기계는 모르잖아요. 문자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이게 뭐 콤마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. 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명백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왼쪽 화면 보시면은 어쨌든 이 3은 캐스트가 가능하니까 인티저로 캐스트를 해서 비교를 한 거죠. 예, 그래서 인티저로 캐스트가 가능했다. 3.0으로 했으면 아마 알고 또 에러가 나지 않았을까 합니다. 요 B 같은 거. 예. 그 다음 질문으로는 그 명령어의 순서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은 다 프로시저를 해요.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터에 5가 들어가 있고 이 컨디션이 일단은 만족하잖아요. 그럼 진행이 되겠죠. 그래서 처음에 5를 출력을 했으니까 5가 나오겠죠. 예. 그러니까 당연히 5 먼저 뜨고 쭉 순차적으로 가면은 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한번더 도는데 얘가 0이 됐을 경우에는 컨디션이 밑하지 않으니까 가지 않는 거죠. 그래서 1밖에 못 보는 거죠.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만 숫자를 먼저 하나 뺐어요. 그러면 이 variable 안에는 5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5가 아니라 4가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러면 프린트 찍으면 4가 되는 거죠. 그리고 0 같은 경우도 일단 1이었을 때 컨디션이 1이니까 최후의 컨디션이 맞았잖아요. 근데 거기서 1을 뺐어. 그러니까 0이잖아요. 그래서 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. 항상 순차적으로 이거를 리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질문으로는 append랑 extend를 주셨는데, 일단 저도 똑같이 해서 일단 에러를 만들어 봤고요. 이게 이것도 서치를 해보시면은 나오겠지만, 그러니까 iterative를 하는 거, 그러니까 즉, 그 iterative를 하다는 거는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령 뭐 리스트라든지 스트링도 리스트로 볼수 있으니까 뭐 그런 오브젝트를 달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리스트를 리스트 안에 더할 때 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C# 같은 경우는 add range라는 게 있겠죠. 사실 이거를 append로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. 원래 아이템으로 더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자 해결이 됐죠. 해결이 되는데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extend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얘를 이제 array로 만들어줘야죠. 그래서 사실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괄호를 써가지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. 뭐 리스트 array 뭐 비슷한 얘기니까 파이썬에서는 치게 되면 이제 문제없이 나오죠.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print g를 찍게 되면 당연히 그 가로를 빼먹었네요. 파이썬 2 버전 때는 가로 없어도 되긴 되는데 가로 있게 명백하게 해야죠. 자, 이렇게 0부터 4까지 화면에 찍히는데 결국 얘를 내가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gg하고 g 한 다음에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. 예. 그리고 이 gg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. 더 이상 그 대괄호는 필요 없고. 자, 이렇게 해도 된다. 굳이 익스텐드 쓰고 싶으면은 이걸 한 줄로 쓰고 싶으면은 이 g를 어떻게 대괄호를 써가지고 그냥 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. 이렇게 이것도 된다. 근데 이게 이거보다는 이거를 당연히 추천해 드리죠. 어펜드를. 그러니까 결국
리스트에다 리스트를 더할 때 익스텐드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터의 터블만 받는다는 거는 결국 리스트랑 리스트를 더할 때 쓴다는 거고, 인티저는 아이템이죠. 예, 리스트가 아니라.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든 거죠. 아이템을 리스트로. 예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다음으로는 질문자께서 sorted라는 명령어가 뭐 스트링이나 인티저가 있는 합에선 정렬을 못 하나요? 이것도 뭐 사실 프로그래밍마다 다를 것 같은데, 파이썬은 굉장히 유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렬이 일단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소괄호를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튜플로 만드셨는데, 일단 그냥 리스트로 하는 게 좋고요. 예. 그리고 뭐 사실 이 0을,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코딩 시험 같은 거 준비했을 때뭐 소문자 A랑 숫자랑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소문자 A가 얘그 아스키 코드를 찾아보면 이게 65인가? 하여튼 그럴 거예요. 뭐 대문자 다 달라요. 결국 그래서 이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쓰지만 스트링은 결국 캐릭터예요. 그래서 뭐 C나 뭐 C++ 이런 데 보면 이제 차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결국에는 문자형 캐릭터라고 하는데, 캐릭터는 문자 하나하나인데 걔네들은 나중에 아스키 코드로 전환이 가능하다. 바이너리 코드로도 가능하고 이진법으로요. 예. 네, 그런 게 있고 한번 찾아보면, 네. 그래서 한번 제가 서치를 해보면은 그 A 아스키 밸류라고 하면은 대문자 A가 65에 해당되고, 이렇게 이제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. 그래서 사실 이 파이썬은 되는지 모르겠는데, 다른 그 약간 파이썬보다 좀더 기계어에 비슷한 애들은 A랑 숫자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. 캐릭터로 봐서. 예.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, 일단은 항상 프로그램 명백하게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막 펑션 만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짠 프로그램에 내가 당하거든요. 그래서 명백하게 항상 가자.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숫자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. 예. 그래서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, 좀 복잡하게 프로그래밍 할 때는 가장 밑단계의 펑션들은 완벽한 세상을 전제해요. 퍼펙트 월드야. 항상 인풋은 항상 이렇게 돌 거고, 아웃풋은 반드시 리턴이 돼요. 뭐 null value라든지 undefined이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, 뭐랄까요, 계산이 안 됐을 때 리턴 시킬 수 있는 밸류가 있는데, 무조건 완벽한 세상이라고 보고,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스에서 그 완벽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펑션을 이용하는 거예요. 예. 그렇게 좀 하이레벨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예, 솔트가 안 되죠. 그래서 얘를 만약에 뭐 숫자로 하게 되면은 솔트가 되겠죠. 예. 그쵸?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? 예, 0부터 10까지 되겠죠. 그래서 항상 명백하게 가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특별히 지금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최대한으로 그 전공법을 일단 공부해 두시는 게좀 도움이 많이 돼요.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확장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실험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.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. 네, 그래서 지금 다음 문제를 보면, 일단은 절대 한글로 쓰지 마세요, 여러분. 이게 버릇되면 진짜 안 좋거든요. 일단 영어로 무조건 좀 하고, 어차피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 한글로 하는데, 지금 그 코랩이 되게 유연해가지고 이런 것들 잘, 글자 같은 것도 잘 받아들이는데, 원래는 진짜 어떤 환경에서는, 제가 옛날에 코딩 그 파이썬으로 했을 경우에 이거 한글 들어오면 다 깨져가지고 또 그거 찾아주고 기억도 안 나네. 예, 하여튼 그렇게 엄청 고생했던 것이 있는데, 일단 데이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variable은 무조건 영어로 하세요. 예, 그래야지 그 버릇들이는 것도 좋고, 나중에 코웍을 하거나 실무에 가서도 예, 빨리 적응할 수 있다.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아요.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큰일 나요. 예, 실제 환경에서. 그래서 저도 똑같이 쳤고, 지금 이제 에러가 났죠.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신택스 에러예요, 이런 건요. 되게 간단해. 쉽게 풀릴 수 있는 에러라는 거죠. 그래서 친절하게 라인도 가르쳐줬죠. 15번째 라인. 여기 이렇게 고장 났다고. 그러면은 딱 보면 알아야 돼요. 예,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죠.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같냐, 뭐 다르냐, 뭐 크냐, 뭐 작냐, 같거나 작냐, 아니면 뭐 크거나 작냐, 이렇게 되는 건데, 이거는 이퀄 같은 경우는 얘그 수학적 의미로는 a랑 b랑 같다지만,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여기에 어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. 이게 여기에 어자인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이건 두 줄로
비교 구문을 써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에러가 났네요. 제가 잘못했다. 헷갈렸다. 자, 여기 if else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안 나죠. 예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너머레이트가 i 번째 g를 나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 번째마다 다르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서 아래 코드를 써봤는데 실행이 안 되네요. 예.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결하면 일단 문제는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너머레이트 하게 되면 이게 뭐그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뭐 코딩을 할때뭐 파이소닉하게 코딩을 하자 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되게 쉬운 문법들을 가지고 하는 걸로 좀 추천을 하는데 그 커뮤니티에서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i 어드레스 하게 되면 이 어드레스가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오겠죠 i에 그쵸? 근데 우리는 인덱스를 알수 없단 말이에요. 사실 제일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익숙한 방식이 이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. 이게 가장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. 예를 들면 뭐 i는 0하고 이게 그 어드레스 아또 파이썬은 이렇게 해줘야 되죠. 저는 다른 랭귀지에서는 주로 이런 개념이 없어서 있다기보다 좀 다르죠. 어드레스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뭐 i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아 이건 아니구나. 그냥 이렇게만 되려나? 아 이렇게 i 해줘야 될 거예요. 파이썬 잘안 써서. 이렇게 치면 아마 for loop이 될것 같은데 해볼까요? 또안 되면 또 그러니까 프린트 i 해볼게요. 에러가 나면 고치면 되니까. 자, 파이썬에서 이렇게 쓰는구나. 파인 이렇게요. 예. 아이도 필요 없다. 잠시만요. 이것도 필요 없고. 이게 더 파이썬이깐. 아, 파이썬이 아니라 파이썬에서 이제 루프를 할 때, 아이루프를 할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. 자, 그래서 에러가 났는데 레인지 어드레스 길이를 재야죠. 길이. 그러니까 이제 펑션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막 회사 거 지금 다른 코드 작업하다 갑자기 이걸 보니까 헷갈려서요. 죄송합니다. 자, 이게 리스트잖아요. 그럼 얘가 이제 뭐두 개를 담고 있다고 쳐봐요. 예를 들면. 그러면은 이제 그 길이를 재서 그 길이에 대한 레인지를 만드는 거예요. 이게 다섯 개다 그러면 0, 1, 2, 3, 4가 리턴이 되겠죠. 0, 1, 2, 3, 4가 차례로 들어와서 이 i를 가지고 얘를 인덱스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그 뭐랄까요. 아이템이 들어온다는 거죠. 근데 때로는 인덱스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럴 때는 enumerate 해가지고 G는 항상 인덱스가 들어와요. 그래서 내가 ABCD가 있다고 친다면 A는 0, ABCD 순서니까 B는 1. 그러면은 여긴 0가 들어오고 A.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고 B. 2가 들어오고 C.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오니까 이두 데이터를 필요에 맞춰가지고 이제 쓰면 되겠죠. 예. 이 정도로 일단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열심히 공부하시고, 내가 궁금한 건 다른 사람도 궁금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시면 같이 한번 잘 알아보죠. 예. 감사합니다. 화이팅!